반갑습니다, 불자님들. 예. 오늘은 염불에 대해서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염불이란 무엇인가? 오늘 읽어줄 염불에 관계된 자료는 불교의 5대 수행법, 길라잡이라 해가지고요.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했고요.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염불이란 무엇인가 잘 들어서 염불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불의 기원. 부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관 재계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열애를 반복해서 기억합니다. 이런 거분 세종께서는 아라하니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이며 세존이다 라고 그가 이와 같이 열애를 반복해서 기억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됩니다. 위삭하여 이것은 마치 더러운 머리를 바른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 것과 같습니다. 위삭하여 그러면 어떻게 더러운 머리를 바른 방법으로 깨끗이 씻습니까? 가루 반죽 찰흙, 물, 그 사람의 적절한 노력에 의해서 깨끗이 씻습니다. 점점점.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범천의 포사를 준수하는 자라 합니다. 8관 재계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처럼 열의 10% 상징되는 부처님의 덕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오늘날 염불의 기원입니다. 위에서는 열의 10포를 한글로 풀었습니다. 한문 용어로는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등 10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공능을 기억하는 제자는 범천의 포사를 준수하는 자라고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부터 제자들은 이러한 염불을 주요한 수행법으로 삼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스승을 염모하는 마음이 불탑 신앙으로 발전하면서 더욱 염불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불은 본래 인도에서 나무불로부터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거나 계를 생각함, 염계, 보시를 생각함, 염시, 천상을 생각함, 염천을 덧붙인 육수염이 있습니다. 6가지 따르는 염불이 있습니다. 또한 휴식을 생각함, 염휴식과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 염안반, 몸이 항상 하지 않음을 알아차림, 염신비상, 죽음을 생각함, 염사 등을 첨가한 십수염의 사마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사렴처의 입바사나가 결합한 치관 쌍수를 수행해서 삼매를 통하면
선정과 지혜를 이루어 열반에 도달하는 수행 방법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염불 수행의 변화 발전이라 해서 첫 번째 아미타불 염불. 앞에서 언급한 염불 수행에서 좁은 의미의 정토 경전이 인도에서 성립하면서 믿음과 바른 염불이 결합한 새로운 염불 신행이 성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미타불의 원력에 부합한 신원행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에서 삼매를 체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다른 것처럼 수행의 방식에서 삼매를 이루는 수행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행하는 도중에 부처님을 묵도하는 반주 삼매, 염불하는 도중에 부처님을 칭기하는 겸불의 관불 삼매나 염불 삼매입니다. 이처럼 염불하는 가운데 부처님을 칭기하는 것은 바로 견성하거나 견도하여 열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불 신행은 염불의 대상과 염불의 방법에 따라 구분합니다. 먼저 염불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반에 도달하는 염불 신행이 시대가 흐르면서 염불의 힘만으로도 고통스런 사바세계를 벗어나 아미타불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건립한 즐겁고 수행의 조건이 최적의 상태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중생들의 염원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을 정토신행이라고 합니다. 정토신행은 402년 중국의 동림사에서 반주삼매경에 의거해서 백년결사라는 염불결사가 출발한 것을 기점으로 대성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토신행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중국 불교는 물론 한국 불교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토 염불이 성립하는 근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리불이여, 극락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보살도에서 결정코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 이번 생을 마치면 성불하는 이들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다만 한량없고 가없는 아성기급 동안 말해야 가능하느니라. 사리불이여,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저 국토에 태어나고자 발언해야 하나니 이 모든 훌륭한 사람들과 한 곳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적은 선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국토에 태어날 수 없다. 사리불이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진이되 하루나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으로 허투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숨이 닿을 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거룩한 대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 이 사람은 목숨이 닿으면 마음에 혼란 없이 곧바로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한다. 사리불이여, 나는 이러한 이로움을 보기에 이렇게 설하나니 이 말을 들은 중생은 마땅히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내야 한다. 위 경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을 교주로 하는 극락세계가 있고 그곳은 보살처럼 훌륭한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세상이니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는 것이 정토사상의 요점 중 하나입니다. 즉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정토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는 염불수행자는 그곳에서 성불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중생을 구제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토 신행은
일반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연불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때의 금봉사 만일연불회는 27년 5개월이나 계속되었고 고려 때 백년사에서 출범한 병년결사는 808명의 국사가 배출될 만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불교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믿음과 연불과 발언인 신행원이 바로 연불 신행의 요체입니다. 신원행이라고 합니다. 신행원 또는 신원행. 두 번째, 관세음보살 연불. 여러 보살 가운데 특히 관세음보살은 보살님은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주는 대표적인 구원자입니다. 실제로 한국 불교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는 연불이 관세음보살 연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관음 연불이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정토 연불과의 차이점은 관세음보살 연불은 내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생에서 겪는 각종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이 대중의 큰 호응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내용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장보살 연불.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으로 유명합니다. 지장보살은 주로 지옥에 태어나는 악업 중생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각자의 원력을 성취시키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나 여행을 할 때, 아기를 낳을 때 지장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토 연불과의 차이점은 지장보살 연불은 천상에 태어나는 이익도 있지만 지옥의 중생을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장경에 보면 만약 미래 세상에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서 찬탄하고 우르르 갱배하고 명호를 부르고 공양을 올리고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하고 도금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거듭해서 33천에 태어날 것이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문헨에 아미타 연불, 관세음보살 연불, 지장보살 연불을 열심히 수행하여 극락에 왕생하거나 고통을 소멸시키거나 소원을 성취하는 등의 이적들이 수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개를 생략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서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연불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화엄 성중, 사랑 대신, 용왕 대신, 조왕 대신 등 호법 선신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각자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적합한 불보살과 신장들을 선택해서 연불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불 수행을 하는 이유를 아래 공간 이건 생략하고요. 자, 세 번째, 자력과 타력의 조화라. 보통 불교 수행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도업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자력수행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연불은 자신의 간절한 서원의 성취를 아미타 부처님을 비롯한 보살님의 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타력수행이라고 불립니다. 연불수행의 장점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악업 때문에 윤회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중생을
아미타 부처님과 보살이 큰 배에 실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가 먼 도시까지 가야 하는데 걸어서 간다면 도중에 쓰러지게 마련이지만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아무리 먼 곳도 갈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일꾼이 가난한 사람 집에 고용되어 일하면 임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왕이나 부잣집에 고용되면 임금을 충분히 받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개미가 높은 산을 오를 때 자기 발걸음으로 까마득한 시간이 걸리지만 새의 몸에 올라타 날아가면 금방 정상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는 마지막 찰나에는 육신은 모두 다 무너지고 무너져 흩어지고 모든 친척 근속은 다 버리고 떠나게 되고 일체의 권세도 잃어져 코끼리, 말, 수레와 보배 창고들이 하나도 따로 오지 않지만 오직 이 10가지 서원은 서로 떠나지 않고 어느 때나 발길을 앞길을 인도하여 한 찰나 동안에 곧바로 극락세계의 왕생함을 얻을 것입니다. 극락에 가서는 곧 아미타불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자재보살, 미륵보살들을 친견할 것이며 이 모든 보살들은 모습이 단정하고 공덕이 구족하여 다 함께 아미타불을 둘러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 몸이 절로 연꽃 위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수기 받음을 스스로 볼 것입니다. 수기를 받고서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급을 지나면서 널리 시방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지혜의 힘으로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도리도량에 앉아 마군을 항복받고 정각을 이룰 것입니다. 다시 미묘한 법륜을 굴리어 능히 세계 아주 작은 먼지수 세계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고 그들의 근기 따라 교하여 성숙시키며 나아가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일체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것입니다. 화엄경 보현보살 행음품. 그런데 타력이라고 해서 계율을 어기는 비윤리적 삶을 살거나 수행을 하지 않고 나태한 생활을 하는데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미타경의 염불이 일심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염불삼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염불에 들 정도로 열심히 염불을 해야만 극락세계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력 안에 자력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자면 타력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존재를 제외한 모든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타력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나 걸어다니는 지구, 따뜻한 태양열, 우리 몸의 70% 이상의 물,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잠자는 도구들이 모두 공동의 업인 공업의 타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자력은 우주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력이 없는 타력은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염불은 우주로 통하는 생명의 실상을 자기화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